네, 400m 대학부 남자 우승자 박태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너무 축하드리고요. 제가 경운대학교는 릴레이 때, 믹스 릴레이 때 제가 너무 인상 깊은 인터뷰 들어가지고 제가 팬입니다. 근데 또 개인으로 오늘 출전하셔서 우승하셨는데요.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. 일단 기록 자체는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기록이라서 만족이 되는데 1등으로서는 좀 많이 부족한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요. 그러면은 또 일단은 본인이 소개도 제가 들어볼게요. 안녕하세요. 경운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400m 주종목 박태인이라고 합니다. 네, 오늘도 제가 뭐 우승 인터뷰는 처음이지만 그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좀 많은데 본인 최고 기록 몇인가요? 작년에 48초 55까지 한번 달렸었습니다. 그래요? 또 목표 기록은 며칠까요? 그래도 한 7초 초반은 달려보고 싶습니다. 그래요. 그럼 아직 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면은 네. 좀 소속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좀 목표가 있잖아요. 그런 건 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? 그래도 가장 잘 달리는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. 아, 그럼 실업팀 소속을 좀 계획하시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아, 그래요. 그러면은 또 올 시즌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. 올 시즌 좀 어떻게 보이셨나요? 일단 코로나 때문에 운동 장소도 많이 협소하고 부족했는데 그래도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적응하다 보니까 잘 마무리 짓게 된 것 같아요. 네, 제가 또 개인 인터뷰 드리니까 지난번 인터뷰도 다르게 또 너무 말을 굉장히 잘 해주시네요. 그때는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좀 연습하셨나요? 네, 그때 힘들어 죽을 뻔해가지고. 아, 그래요? 그때 또 순 선수였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렇죠. 그때 순 선수를 본인을 좀 뽑았던 이유가 뭐였죠? 그때 1레인, 2레인, 3레인 선수들이 생각보다 많이 긴장했고 저는 400m가 많이 주종목이다 보니까 자신 있게 4레인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. 이렇게 또 겸손한 대답을 또 이렇게 주십니다. 그러면은 내년 목표, 내년 계획을 한번 들어볼게요. 내년 목표는 47초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게 목표고요. 체전에서 메달이라도 한번 따보고 싶습니다. 제가 그 순간 꼭 함께 인터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요. 지금까지 박태희 선수 만나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